저렇게 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과연 이번에도 격추당할 것인가. 그래 아주 꾸준히 격추당하는 격추의 아이콘. 얘들 둘이 합체기를 그러니까 맥시멈 브레이크를 쓰는데 그때 그 필요해서 이렇게 짜면은 쉽게 그 좀 데미지 잘 나와요. 지금 제 세팅에서 보스전에서 써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짠 거야 트윈을. 어차피 주인공이나 저 두 놈이나 겁나 짱쓰인 건 변함없는 게 존나 세잖아 다. 뭐지? 설마 피하겠어? 아 큰일났다 배아프다. 방금 아침 먹고 왔더니 갑자기 또 배가 꿀렁꿀렁한데 이거. 맥시멈 브레이크 시간 동안 급동을 쌀 수 있을까? 일단 기다려봐. 아니 뭐 마이크 끄고 배출을 해. 게임 해야 되는데 뭐 앉아서 뭐 지금 여기 뭐 요강 갖고 와가지고 싸라고? 마이크 끄고? 어디 쓰레기통에다 앉아가지고? 아 정말 와 안 죽었어. 아 아무튼 그래도 슈로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난이도도 그럭저럭 적당하고. 오랜만에 하니까 신선해. 오카노 자코 요리 대고타에 와 아르카 이벤트 카이조. 근데 원래 예전 전작들은 기력 보정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얘가 있던 거는 생각보다 기력 보정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 우세오, 이 세계から나. 그러니까 얘도 캐릭터성만 아니면은 얼굴 가지고 인기가 있을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필충 쓰는 거 깜빡했다. 피할 것 같은데.
저 피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손 잡고. 피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딱 기적처럼, 기적처럼 힘이 남았어. 영감님이 힘도 좋으셔. 나머지 애들은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 써줘야지. いいんだよ。 자꾸 邪魔すんじゃねえ。 마사키는 언제쯤 정령을 다시 되찾게 될까? 어차피 보스 상대할 땐 이거 안 쓸 거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열혈 쓴 것도 아니고 정신기 써가지고 때린 것도 아니고. 보급하면 되지 뭐. 그래요. 어제 제가 이거 이 게임 41화 한거 보시면은
호흡이 긴 게임이라고 재밌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스 진짜 아, 그 40이라 하나 하는데 2시간 30분 걸렸어요. 아니 원래도 오래 걸리는 게임인데 시청자 중에서 왜 연출 안 보여주냐고 연출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는데 더 보느라 더 걸리고 진짜 팡팡 터져나가고만 이제. 가뜩이나 긴거 가뜩이나 미션 자체도 긴데 연출까지 보면 더 길어지는데 2시간 반 걸렸다고 깨는데 존나 뒷박 원래 진짜 혼자 하면 연출 안 봐요 난 로봇 대전할 때 웬만하면 초반에 한두 번만 보지 뭐 이 다음 화가 마지막 화라네요 바라바밤 바라밤 그래도 40이라도 최대한 스킵했어 연출 볼 정말 가끔씩 시청자들이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 말고는 그래도 2시간 반 걸리더라고 아니 보스가 너무 짜증나는 놈이라서 40이라 보스가 오. 빰빰 빠람. 있어봐라, 있어봐라. 봐라, 봐라. 맥시멈 브레이크. 맥시멈 브레이크 걸고 화장실 갔다 와야지. 아야! 죽을 뻔했잖아. 아이씨. 아. 그래 한 과연 맥시멈 브레이크 안에 나의 창은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공개됩니다. 아 근데 안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아마 못하지 않을까 아 인피니티 캘리버가 또 1위네 아 좀 애매한데 이러면 많이 애매해지는데 아 주택포가 2에서 군대야 아 주택포 연출이 제일 긴데야 아 정말 아니 지금 맥시멈 브레이크 쓰면 얘 다 죽어 아니 근데 해상시키면 맥시멈 브레이크 못쓰잖아요 해산을 시켜버리면
수인이 4명 있어야지 발동이 되는데 역시 모르겠다. 좋아. 한번 필살기 연출 한번 보자. 자, 인피니티 캘리버. 커터! 안킬리안 연총 길것들로 모아가지고 그래 이거 아마 지금 멜루아로 그러니까 아니 테니아인가? 테니아로 바깥 끼워가지고 연출이 좀 바뀌었을거야. 이게 서브파일러 바뀌면 연출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란티노 드라코 댄스! 테니아! 바스카 모드! 오케이! 起動するよ! 도라코 슬레이브! 그라엑! 그라엑! 아 이것도 연출 쓸데없이기라. 아 정말 그러면은 그래 칼비나로 바꿔야겠네. 어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어 흔들림! 그러면 칼비나랑 그렇게 해야겠다. 어, 칼비나랑 슈우랑 하고 그렇게 놀아야지.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킵. 이런 잡몹들은 이제 이 정도 이래도 돼. 됐냐? 다 죽었나? 아이들 남아있구나. 야 여실. 이케 사이버스타. 아니 그걸 또 그게 뭐라고 또 피하고 자빠졌니? 아유 정말.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배 아프다고. 지금 싸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이 잡몹들아. 마치 내가 옛날에 그 이말년 시리즈의 생존 전문가 김명철이 된 느낌이야. 이러다 라마즈 호흡법으로 순산하겠어. 자, 라툰이 제 행동을 써가지고
알반이랑 그 토우에랑 같이 붙여줘야겠다. 나중에 이렇게 바꿔야겠네. 칼비나랑 이렇게 하고. 아니 남의 의도치 않은 아픔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 방어. 축태포 쓸 수 있어. 그래 합류해. 자 일단 보급. 됐어. 컴퓨터 오래 쓸 땐 다들 페트병 같은 거 안 쓴다. 왜 써? 그냥 방송 아니 안 하는데 뭐 그냥 화장실 가면 되지. 뭐 옆에 페트병을 놔두고 써. 자 과연 자 맥시멈 브레이크 최대한 연출 긴 걸로 채우겠어. 자 간다! 覚悟はいいですね。そこを動くな。もらった。覚悟はいいか。あなたの主と同じく消えていただきましょうか。 行くわよ。了解。これでマスターアーマー。チャージ。想定に引くよ。最大級。ダブルビートーム。どうだ。ガイドレーザー。接続。まずはミサイル。 残念ですが、これで終わりです。あなたたちの存在をこの宇宙から抹消してあげます。 眠りなさい。縮退砲発射。
げられると思うな。今だ、受けろ。オルゴンバスターキャノン。エクストラクター出力上昇。これで決まった。立ち切ってくれる。友よ、行くぜ。今こそ我らの力を見せるとき。システムコネクト隊長、あとは私が任せるよ。あや、キーリンカーフルコンタクト。メタルジェノサイダーモード起動。友よ、今が駆け抜けるとき。おお、トラニーのエンジン、フルトライブリーダーが開発。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야, 나 손까지 씻고 왔어. 깨끗하게 딱 봐. 역시 내 장은 건강해. 다음 연출은 티아나. 미안해. 색은 확인 안 해봤어요. 그 정도 여유는 없었어. 그래, 저 하늘에 별이 되어라, 크리스탈들에. 뭐지? 이게 원래 총 47화라는데 비기너즈 무드는 하나가 없어가지고 초반에 46화로 아마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쩔지 모르겠다. 부대를 아 뭐야 그때. 자 그러면 카티나랑 슈우랑 묶고 알바비랑 묶어야겠네. 그럼 어빌리티도 좀 바꿔줘야죠.